맞출 때요. 네? 원래 여기 중간인데 제가 앞으로 많이 와서 예? 맞추는 게 틀린 거예요? 언제 아까? 아, 그 영상을 보니까요. 주차 들어갈 때 그 사람마다 틀려. 시선이. 그러니까 제 시선이. 네, 시 다른 왜냐면 제 시선이니까 그래서 본인을 다시 잡아 주는 거예요. 내 영상이라는 거는 뼈리쌤이 찍은 거잖아. 네. 내 기준이잖아. 4분의 여기 3이잖아요. 그죠? 네. 영상은 본인은 좀 앞에 있어야 돼요. 4분의 3보다 약간 앞에, 그죠? 시트가 나는 요즘 뒤로 미루니까. 네네. 위치가 틀어졌지.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영상은. 차 끝나고 시 내려가나요?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